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축법 마저다겠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도로부터 봅니다. 도로. 이 앞부분도 이제 요 뒷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올 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또 법이 약간 책 나오고 난 뒤에 그 법이 좀 약간 추가된 상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도로입니다. 도로의 종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죠. 대지입니다. 앞에 앞서 배웠던 대지가 조건이 필요하죠. 대지입니다. 대지부터 봅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건축제한, 건축규제죠. 건축규제, 건축제한입니다. 보시면 대지로서의 각종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물 구조, 그것도 안전화해야 된다. 또 필요한 설비도 있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 설비가 건축제한입니다. 제한인데요. 대지죠. 보시면 대지도 이제 안전할 것이고, 대지가 보니까 조경도 설치하는 것이 있고 공개 공지 등은 또 설치한다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갖춘 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이죠. 정작 이게 뭐냐? 도로에서 분리되었다.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면 건축할 수 없습니다. 건축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부든 이분은요 이제 뭐 일부러 딱 붙어요. 붙어야 통해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입니다. 도로에 딱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적어도 2m 이상을 접해야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합니다. 접할 때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이 접할 때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접하면 건축을 못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길에 붙어야 된다. 붙어야. 이 붙으려면 차가 통행하려면 저 4m 넓이가 나와야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m 이상 폭을 갖추면서 사람 차 통행이 다 가능한 도로에 살짝 붙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3m 볼 때요. 3m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소형님 도로의 가장 기본적인 소요 넓이다. 요 넓이 이상 나오는 폭가진 길에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근데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개설되어진 도로. 예, 물론 접도 인정해줍니다. 그건 아니고요. 개설 예정인 예정도죠. 예정도로에 붙어됩니다. 그래서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예정도로에 접한 땅에도 건축 접도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길뿐 아니고 만들 예정도로도 같이 포함이 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죠. 보시고요. 자, 3m가 필요합니다. 3m 필요. 근데요, 3m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렇습니다. 필요하지만요, 실제입니다. 실제 보시면요, 어떤 지형입니다. 지형, 상입니다. 산이다. 뭐 또, 계단입니다. 산. 산이라든지 각종 어떻게, 계단. 계단에는요,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통행을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차는 통행 못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랍니다. 이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단 옆에도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요 폭입니다. 이럴 때는요, 요 폭이, 요 넓이가 3m입니다. 3m 폭 이상이 되면서 차는 통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때는요, 이때는 말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장이 위치를 딱 정해서 공고를 해주면 도로 요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는 통행을 못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길로서 폭이 3m 이상 나오면서 시군구청장이 위치청에서 인정 공고해주면 이것도 도로 인정이 된다 해서 이런 길 옆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도 밑에 보면 알겠습니다. 해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해서 공고해주면 3m 폭 이상이 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 인정이 된다. 이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차량 통행을 못해도 사람은 다닐 수 있다라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인정받으면서 폭이 3m 나오면 도로 인정을 해준다. 이것도 같이 봅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런 말 보죠. 끝이 막혀 있는 도로 옆에도 보시면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를 많이 합니다. 있어요. 일대입니다. 일대란 말입니다. 막힙니다. 끝이 막혔다. 막힙니다. 막던다.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입니다. 이것이 폭입니다. 요 폭이 일정 너비 이상이 나오면 이 경우도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해줘요. 일대입니다. 요 폭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요 도로 길입니다. 길이가요. 10m이면 10m 미만이 될 때는요. 그 폭이 2m면 됩니다. 2m. 그래서 끝이 막혀있다 해도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8m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이때 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소한 폭 2m만 나오면 접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만약에 또 있습니다. 10m 이상, 35m면 되는 또 길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이 차가 좀 저 35m 정도 그럼 이렇게 하죠. 차를 한쪽에 딱 세워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m, 요 폭이 3m입니다. 3m, 3m 폭이면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침 되면 다 끼워서 차를 빼겠지만 제가 차를 딱 세워둘 수 있습니다. 이 폭이 3m가 필요합니다. 35m 정도, 35m 안 되는 좀 긴 길이면 차를 한쪽에 딱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m 폭이 나와야 한쪽에 차를 딱 세워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3m 폭이 필요하다 이 말 나옵니다. 나와요. 또 있습니다. 35m 이상 아주 긴 막장 길이면요. 너무 깁니다. 너무 길죠. 아주 깁니다. 한 80m 됩니다. 길죠. 그러면요. 한쪽에 차를 딱 세워도 돼. 한쪽에 딱 세워도 돼. 차가 빠져 나올 수 있는 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요. 36m 폭은 되겠다 합니다. 긴 길이면. 저같이 아주 긴 길이면 한쪽에 차를 딱 세워두고 한쪽에 차가 이렇게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됩니다. 6m 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농촌 도시 지역 아니고요. 농촌이다. 농촌 업 단위 면 단위가 좀 차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이때는 4m만 되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대는 길입니다. 10m 미만 될 때 그 폭이 2m 이상, 35 미만 되면 폭이 3m 이상, 35 이상 아주 긴 길이면 6m 폭이 필요한데 농촌 가시면 4m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봐주세요. 반드시 원칙이죠. 원칙 사람 차 통행이 다 가능한 조건 갖춘 4m 이상의 기본적인 소유노비가 필요한 것이 기본 원칙인데 아닌 경우도 이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7번입니다. 7번 갑니다. 7번 가요.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를요. 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거나 또요. 변경하거나 또 폐지합니다. 없앤다 합니다. 이럴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밑에 나와죠.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할 때는 말입니다. 요 덕을 위해서 원칙입니다. 원칙은 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 때, 바꿀 때, 또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있습니다. 폐지 빙의입니다. 폐지와 빙의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정입니다. 지정 이것도 원칙은 관계인 동의 필요하다라고 하지만요. 도로 최초에 정할 때입니다. 이때는 사실상 그것이 도로로 쓰고 있다.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다는 상태가 보이거나 또는요. 이 이해관계인이 지금 안 삽니다. 안 살아. 해외 산다라고 할 때는요. 동의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으로 쓰고 있는 형태거나 또요. 해외 거주하는 등의 사실이면 이때는요. 동의 받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동의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 지정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는 상태이거나 또요 해외 산다 등일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동의로 간주를 해준다. 그래서 도로 지정할 때는요 심의가 되지만 도로 변경과 폐지는 반드시 동의 필요하다. 이 말은요 보상을 해주고 설득하고 해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폐지와 변경 반드시 동의 필요하지만 도로 지정할 때는 이 건축의 심의로서 가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 내용도 같이 봐주세요. 도로 폐지와 다음 페이지죠. 도로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동의 필요하지만 도로 지정할 때에 한해서는 이 해외 산다 또는요 사실상 통로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건축의 심의로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것이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도로 지정 변경 페이지 이것도 지문에 살짝 잘 나온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요 상들은 항상 시험에 자주 뜬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 상이 제일 중요하다. 8번 상 항상 시험에 꼭꼭 나옵니다. 8번입니다. 접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대치는 조건을 갖출 것인데 이것이 한 면에 다 이렇게 몽땅 붙으면 참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지만요. 전체는 안 붙어도요. 일부에서 요 붙는 폭입니다. 요 붙는 폭 이것이 2m 이상만 붙어도 접도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차를 밖에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소한 넓이 2m만 있으면 더 건축물 짓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 조건을 갖춘 도로에 원칙은 2m 이상은 접해야 건축 대지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줘요. 그런데 요한입니다. 요한에서 아주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자동차가 건물 앞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크다니까 얼마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 건물 아니 창고 공장 건물일 때는요 3,000 이상입니다. 큰 건물 보통 건물은 연면적 2,000인데 공장은 3,000 이상이 되어지면요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차 하면 저도 4m 이상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요. 차의 제휴를 위해서 사입니다. 이럴 때 큰 차가 통행하기 위해서요. 요 붙는 부분입니다. 붙는 부분이 4m 이상을 붙어야 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소에서. 있습니다. 회전입니다.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회전할 때 회전을 위해서는요. 6m입니다. 6m 이상 폭을 가진 인력입니다. 6m 이상 폭 가진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에 여반치 딱 붙어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건물치 할 때는요. 6m 넓이 이상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런 건물을 짓게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강화됩니다. 이 경우도요. 이 경우도 축사, 축사나 뭐 작물재배사, 작물재배사 이런 농사를 위한 건물들은 제외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뜨는 상입니다.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1번 원칙과 강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아주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죠. 박스 봅니다. 예외 보냐. 예외 봅니다. 예외도 이제 이것도 자주 지면에 뜹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접도하지 아니한 맹지라 할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첫 번째 뭐냐 보니까요. 통행을 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가 없다랍니다. A는요. 자, 요 땅주인이 A입니다. A란 분이 요 땅주인입니다. 땅주인이야. 자기 땅이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A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번지 또 15번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 하필 또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14번지에 건물을 딱 짓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기 땅 15번지에 통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요. 실제 여기 맹지라고 볼 수 있는 땅이지만 자기 땅이 도로에 딱 붙은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일로 출입하면 됩니다. 일단 실제 뭐 접도 안 해도 된다 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보시면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 뭐냐 합니다. 요 된다면 맹지입니다. 보니까 요 사이가 뭐냐. 요 사이가 도로 대지 사이가 뭐냐. 건축할 수 없는 땅들. 요 땅이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땅이면서도요. 사람들은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보니까요. 각지 무슨 공원입니다. 또 공장들. 그래서 건축은 안 되는 땅인데 사람들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차를 밖에 세워두고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요 건축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인데 보행자 출입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차 세워두고 왔다 가면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접도 안 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요 사이가 공원 광장인데 자기들 개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밖에 세워두고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건축할 수 이렇게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농지 저 안쪽에 땅이네요. 그런데 농지 위에 농막 원두막이죠. 뭡니다. 농막 갖다 놓겠다. 농막 컨테이너 박스 딱 갖다 놓고 안에 가보시면 뭐 싱크대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이죠. 이동식 박스 있죠. 박스 이걸 딱 갖다 놔. 그런 접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이죠. 농막이 뭐냐? 원두막인데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 비스무리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갖다 놓을 때는 접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박스 안에 내부분 뭐 창고로 성격 경우죠. 이거 갖다 놓으면 된다겠죠. 농막 농사를 위한 각종 어떤 축사 비슷한 창고 갖다 놓을 때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 접도가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농막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도 안 해도 건축 대출 인정해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별표하시고 시험에 항상 시험에 꼭 듭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8번은 거의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이 이제 조금 어려운 상입니다. 건축선이 어렵습니다. 건축선. 자, 여기입니다. 보시면 대지입니다. 대지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도로 접하죠. 대지와 도로가 접한다. 접할 때입니다. 접하네요. 대지와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접합니다. 접해요. 접할 때 보시면 대지 건물 지을 때 이 선을 넘지 못할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입니다. 대지 안에서 건축한 한계선입니다. 그 대지 안에서 건축한 한계선입니다. 이게 뭐냐? 건축선 대지도로 접도하는 요 선상에서 대신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건축선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요 접도하면요 요 도로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요 원래 원칙은요 건축선은 뭐냐 이 대지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이 원래 건축 한계선이 항상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자기 땅이다. 그런데 도로는 넘지 못하니까 항상 보시면 대지도로 요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 한계선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 폭입니다. 요 폭이 4m 넓이 이상 즉요 소요 넓이 폭 이상 되는 폭이면은요. 항상 경계선이 건축 한계선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봅니다. 요 선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폭이 2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좁은 길 옆에 붙어있는 양쪽에 땅이 있다랍니다. 이때입니다. 이도 접도는 일단 했는데 건축하려면요. 나중에 도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소요너비 4m 요걸 맞추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자 각기 1m가 더
해야 4m가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요. 도로 양쪽에 땅이 있다 할 땐요. 도로 중심선에서 요 소요 너비 4m 이것에 2분의 1씩 후퇴한 요 선을 건축수는 한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건물이 넘지를 못합니다. 못해. 대지 건물 짓기는 해주되 요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하고 대지 활용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요 사이는 대지 면적에서 강제로 제외해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원래 이만치에서 10m에서 자기 땅이 원래 110제곱미터 있는데 이 좁은 길에 딱 붙어있다 할 때는요. 요 양쪽 1m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m가 날라가. 그래서 10m만 딱 인정해서 자기 대지 면적은 100으로 산정해서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 도통요 산 건축을 못하니까 대지에서 강제로 제외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길에 딱 붙으면 자기 땅 일부가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날아간다. 됐습니까? 충분히 넓은 길이면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좁다 할 때는요, 일부가 더 포함돼서 4m를 맞춰버린다. 이 약속을 해야만이 설계할 때 해야만이 건축허가 딱 됩니다. 그럼 좁으면 당신 선 넘었다 안 된다 합니다. 딱 요 채워서 4m 딱 되는 선상에서 요 뒤편에 건축기가 딱 세워야 인정을 딱 해줍니다.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좁은 길에 붙으면 4m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도로 가운데 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입니다. 소요너비 딱 되면요. 그러니까 도로 중심선 딱 되면요.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다. 도로 중심선 뜨면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건축이 되게 합니다. 도로의 중심선 딱 되면요.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자, 한쪽에 보니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다. 철길이 있습니다. 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어요. 근데 요 폭이 얼마냐? 3m입니다. 3m. 한쪽에 땅만 딱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기로는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 없습니다. 이때는요. 반대편 도로 대신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한쪽으로 4m를 다 후퇴시킵니다. 이 경우도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땅이 있으면요. 도로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다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산 등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경계선에서 한쪽으로 소유너비를 다 몽땅 후퇴해서 선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 뜨면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고 경계선 딱 뜨면요 소유너비를 몽땅 다 후퇴해버린다 이렇게 문장이 자주 나오니까 확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내용이 1번 원칙과 2번의 예외에 있습니다. 자 3번상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도로가 교차하는 선상에서 모퉁이 부분에 땅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건축하겠다랍니다. 하겠다. 예, 하십시오. 하겠다. 근데 보시면 둘 다 보니까요. 4m 넓이 이상은 된다랍니다. 4m 넓이 이상. 이 뭡니까? 차가 딱 나면 차죠, 차.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 둘 다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예. 근데요. 차입니다. 차요. 회전축이죠. 차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이 나오려면요 폭이 적어도 8m 폭 이상이 돼야 회전축이 나옵니다. 8m 이상. 그런데 둘 다 보니까 4m 이상은 딱 됩니다. 되면서 또 둘 다 조건이 뭐냐? 공이다 8m는 미달되는 조건이 교차입니다. 그래서 4m, 5m, 6m, 7m, 7m만 딱 통합니다. 8m가 안 돼 둘 다. 둘 다 4m는 넘어서 차가 통행합니다. 그런데 둘 다 8m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가 회전할 때요 살짝 코너 모퉁이를 살짝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요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서로 교차하면 모퉁이 되지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되지의 건축선으로 본다랍니다. 이것도 건축선 건축선이면 그 사이에 대지 활용 못하니까 대지에서 빼버립니다. 이때 보자 후퇴한 거리죠. 후퇴하는 거리입니다. 후퇴한 거리. 이것이 뭐 4, 3, 뭐 3, 2, 뭐 3, 2, 2,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한쪽이 되었던 양쪽이든 보세요. 한쪽이든 양쪽이든요. 항상 보시면 각도는요. 90도 이상을 항상 주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안 줘요. 항상 보시면 90도 이상입니다. 줍니다. 좋아요. 근데 한쪽이 있던 양쪽이든요. 4m 또는 5m가 보입니다. 무조건요. 2m 후퇴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 양쪽 모두 다 6m 또는 7m만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3m 됩니다. 3m 후퇴. 그 위에 박스 있죠? 박스 위에 박스 90도 미만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최대로 4m에서 최소 2m 사이에 띄운다 후퇴한다 이것만 딱 아시면서 그 위에 있는 4m 나오죠? 이건 안 나옵니다. 못 나와.
90도 미만. 절대 시험요. 시험도 각도를 90도 외에는 절대 못 줍니다. 못 줘요. 항상 그런 약속. 모든 시험에서요. 우리 시험, 옆방시험, 또 교차시험 항상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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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딱 줘요. 이렇게 하면 시험이 나와요.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십니다. 요쪽이 보니까 10m이다. 이쪽이 보니까 20m입니다. 20m입니다. 요 대지 넓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물으면서 요쪽이 딱 보니까 5m와 7m가 서로 교차를 한다랍니다. 자, 보니까 4 또는 5가 지금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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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7m니까 지금 4 또는 5가 보였죠? 요쪽이 5m, 이쪽이 5m, 7m입니다. 4 또는 5가 보였죠? 4 또는 5 보였죠? 5 보였죠? 맞습니까? 2m 된다. 그러면 이 사이가 보면 이 사이가 2m씩 후퇴합니다. 후퇴합니다. 그럼 보세요. 2m, 2m입니다. 2는 4죠. 반쪽이죠. 4의 2분의 1. 그냥 2를 빼면 됩니다. 무조건요. 110 곱하기 20은 얼마죠? 200이죠. 200. 그래서 2분면 됩니다. 그냥 198이다 보면 됩니다. 만약에요. 이쪽이 또 6m입니다. 6m입니다. 60입니다. 6과 7만 보이죠? 그러면 3을 또 3을. 3을 또 3을. 3, 3은 뭡니까? 3, 3은 9죠. 9의 2분의 1. 4.5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입니다. 각도가 90도인데, 인데, 도로 한쪽이 7m이고, 한쪽이 5m이다. 후퇴선 얼마냐? 2m 됩니다. 한쪽이든 한쪽이든 4도는 5가 보이면 무조건 4도 5가 보이죠? 4도는 5가 보이면 무조건 얼마? 2m 후퇴. 6과 7만 보이면, 6과 7만, 6과 7만 보인다. 그러면 3m 후퇴선. 보세요. 박스 보세요. 박스 오른편에. 보시면, 90도 이상. 만나면 항상요. 자, 6 이상 8 미만, 6과 7. 또 그 줄 오른쪽까지 보시면 6 이상 7, 8, 8 미만, 6, 7. 보면 3m 됩니다. 그런데 2, 2 보세요. 2 3개 나죠. 4m, 5m. 오른쪽에 6m, 7m. 4m, 5m, 6m, 7m. 3m, 5m, 3m 됩니다. 밑에 박스 보이죠? 밑에 박스. 굵은 거 3, 2, 2, 2. 보시면 3m는 됩니다. 6m 이상 8m 미만. 이 교차할 때 3m입니다. 6, 7, 6, 7입니다. 8이면요. 8m 보세요. 8m 이상이면 선이 안 나옵니다. 8m 미달될 때만 나오니까 8m 이상 폭 나면서 이 선이 안 나와. 그러니까 6 이상 8 미만이 두 개 교차할 때는 3m 후퇴선. 그런데 4m 이상 6m 미만과 기타 조건이 붙으면 전부 다 2m, 2m. 맞죠? 6과 7만, 6m, 7m만 보이면 3m 후퇴. 그 외에는 전부 다 4나 5가 한쪽이든 뭐 양쪽이든 떠이면 무조건 2m 후퇴선 이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한쪽이 6m이고 한쪽이 5m이다. 얼마 후퇴하느냐? 2m 후퇴입니다. 4, 5 보이면. 4가, 4나 5가 보이면 무조건 2m 후퇴선. 6과 7만 보이면 무조건 3m 후퇴선. 6, 6, 7, 7, 6, 7 보이면 3m. 뭐 4, 4, 4, 4, 5, 4, 6, 4, 7 보이면 무조건 2m. 5, 5, 4, 5, 5, 5, 6, 5, 7, 7, 무조건 2m. 6, 6, 6, 7, 7, 6, 7, 7 중하면 3m 후퇴선. 이렇게만 후퇴합니다. 무조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더 이상 못합니다. 네? 3m 후퇴한다. 그렇죠? 이렇게 3m 후퇴하면 3m. 3m, 3m 후퇴합니다. 3, 3은 9가 아니에요. 9. 9의 반쪽이니까 9의 2분의 1, 4.5 빼면 되죠. 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4.5를 빼면 됩니다. 이쪽 넓이가 10m, 이쪽이 10m다. 원래는 100인데 100에서 4.5를 빼면 95.5가 나오죠. 수학할 때 수학 수학. 예? 90도만 나옵니다. 무조건요. 시험자들은 직각에는 못 줍니다. 각도가 이렇게 흘러버려. 그러면 수학이 수학이냐 수학 수학. 못 나옵니다. 절대. 항상 90도 이상만 나오고 90도만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시면요. 예. 자, 또 있습니다. 4번, 4번입니다. 지정건축선. 4번을 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강제됩니다. 강제돼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우리 학원 앞에 보이죠? 학원 앞에죠? 큰 길 보이죠? 큰 길 보입니다. 시청, 시청. 이 보이고 또 학원이 여기 딱 보입니다. 학원 딱 학원이 여기 보입니다. 보여요. 보시면요. 넓적이요. 한 폭이 한 뭐 30m 나옵니다. 나와요. 넓습니다. 여러분들요. 잘 보시면요. 참 이쪽이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잘 보시면 학원 건물 옆에 뭐 어딥니까? 저기
이 저기 하이마트 건물 쫙쫙 보시면 건물들이 줄을 딱 맞춥니다. 선이 안 넘어서 전부 다. 그래서 아주 넓으면 원래 원칙은요 대지 도로요 경계선들이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도시 안에서 건물들 환경 정비 이 말은요 건축물들 줄을 맞추려고 다시 또 4m까지 선을 또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건축선입니다. 시군구청장이 필요할 때 따로 4m 범위 안에서 따로 건축선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지정해도 이것도 지정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발표하면 요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사이입니다. 건물은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요 사이는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이쪽은 다 대지에서 강제 제외 다 빼버린다. 빼버리죠. 막 구태했다. 다 선을 빼버리는데 요 지정한 선도 건축선이다. 건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사이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 요 전체를 대지로 봐서 건물 설계할 때 건물 설계의 위치가 넘지 못하게 된다라는 요소는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줄을 쫙 건물들이 맞추고 있다. 안쪽은 있어도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줄 맞추려고 합니다. 줄 맞추려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따로 건축선 지정도 할 수가 있다. 4m 내에서. 그리고도 건축선이다. 넘지 못한다. 하지만 요 사이에는 대지에는 포함을 시켜준다. 설계할 때 건물 뒤로 요소는 뒤로 건물 딱 배치 설계됩니다. 그래야 한다. 이거죠. 이것은 또 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10번 딱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선이 발색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할 때요, 건축물과 담장은요, 수직선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응? 못 넘어요. 원래 자기 땅이 이까지입니다. 이까지다. 해도 선이 딱 넘으면 선이 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지만요,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은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즘 잘 됩니다. 자, 안 넘었습니다. 근데 건물 창문을 딱 이렇게 됩니다. 창문. 창문을 딱 여니까 넘어옵니다. 요것도요, 도로면에서요, 4.5m까지 위치한 건물 각 부분 창문 열 때도 넘는 구조이면 안 된다. 도로 위치 위에서 4.5m까지 건물은 안 넘어도 창문 열 때도 넘어서는 안 된다. 큰 높은 창문 칠 수 있으니까. 건물은 안 넘어도 창문을 열 때도 넘지 마라. 4.5까지는 얘기입니다. 도로죠? 도로. 그렇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위치 있으니까. 예. 됩니다. 보다 보십시오. 자, 10번 문제, 10번부터 지금 다 익혀서 지금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도로 편법의 문제.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도로 설명이다. 탈기에서 무엇이냐면요. 1번 도로하면 원칙적으로는요, 보행차 통행이 다 가능한 4m 이상이다. 해서 1번 맞습니다. 이번입니다. 지형적 조건 때문에 도로 설치가 차량 통행은 안 된다. 해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인정되어지면 3m 이상 인정해 주죠. 2번도 맞습니다. 막다른 길이가 35m 이상이면 폭은 6m가 필요하죠. 이상은 인도 포함되니까 35m 이상이면 다 6m 폭 이상이 필요합니다. 3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시골 농촌에 가시면 3m 이상일 수 있다. 아니죠. 4m 이상. 농촌은 4m 해서 4번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5번 통과하십시오. 가능하고요. 6번, 9번 접동입니다. 틀리면서 무슨 틀리면서 무엇이냐. 1번입니다.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으면요. 건축의 심의 거치면 동의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원래 사실상 통로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건축의 심의란 것을 거칠 때 한해서 동의가 빠지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지금 안 나와있지만 이 사실상 통로이면 도로 정할 수가 있다.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만요 건축의 심의 통해서 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1번 맞춰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도로 폐지나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 필요하다 해서 2번은 맞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물 자체는 2m 이상이 도로에 붙어야 된다.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토는 아니지만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못하는데 사람들은 투입할 수 있다면 접토를 인정해준다 했었죠. 그래서 4번 접토가 이제 그 접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제주 주변에 공원, 광장 등이 있고 건축은 못한다. 근데 보행자 출입은 아무 이상 없다 하면 접도를 인정해서 이제 이것도 저기 대지하려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4번 질문 맡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액수는요. 보통 건물은요 연면적에서 2,000 이상 때부터 강화되는데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부터 이제 6m 이상 넓이 도로에 3m 작품 된다. 그래서 공장인 데 3,000 제곱미터 이상 넓이 될 때 안에서 6m 이상 폭에 3m 접한다. 접도면 강화되죠. 그래서 공장 규모는 3,000부터입니다. 그래서 4번님은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10번입니다. 틀려서 못이 안 붙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문제죠. 자 도로 접한 부분에서 건축선의 한계선을 말한다. 그래서 맞고 원래 원칙은 도로 대지의 경계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1번입니다. 소유노비에 미달된다라는 말 딱 뜨면 도로 중심선 딱 뜨면요. 이제 2번의 1식이죠. 도로 경계선 뜨면 아니죠. 도로 중심선에서 2번의 1식 후퇴한 선이죠. 그래서 2번의 X네요. 2번의 1 뜨면 도로 중심선에서 2번의 1 후퇴한 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필요할 때 3m 내에서 따로 선을 또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4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수직면 넘을 수 없다. 맞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네요. 보시고요. 도로면에서 4,000m까지 높이에 출입구 정도 창문 열지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게 보면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11번 문제를 또 봅니다.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면요. 자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이 있으면 요 경우도 대지에서 포함한다. 1번 발생선 제외죠. 모퉁이 대지에서 발생한 요 건축선도 대지에서 제외죠. 제외한다. 그래서 포함한다. X 제외됩니다. 1번 X네요. 자 일단 두 길 다 모두 4m 이상일 때 발생하고 한 개라도 4m 안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에 둘 다 8m 미만 될 때 발생한다. 한 개라도 8m 이상이면 차가 회전축이 나오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8번도 맞습니다. 각도도요. 120도 미만입니다. 120도 미만일 때만 나온다. 120도 안 돼야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호텔거리 최대 4에서 2m죠. 예, 최대 4에서 2m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2에서 최대 4까지 요 4, 3, 3이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 또 호텔선의 어떤 범위가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만 하면 참 쉬운데 살짝 꼬아서 이게 엉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조와 설비에서 약간 법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로 보자급입니다.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 시험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제 구조와 설비인데 특히 구조편에서 다음 시험에 하나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자 구조에 관한 사항 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2번, 3번, 4번 큰 2, 3, 4에서 나옵니다. 큰 2, 3, 4, 큰 1번도 이미 나왔었고 2, 3, 4는 또 4, 5번도 저번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2, 3, 4에서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하여튼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합니다. 다 몽땅 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딱 보시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용도별로 내진 등급 설정한다 해서 빈칸 초월해서 내진 등급 쓰라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국토 장관이 건물의 용도별로 해서 내진 등급을 설정하더라 해서 요 등급 쓰라 이렇게 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부터 봅니다. 자 3번은 여기입니다. 설계할 때죠. 설계할 때 설계를 잘 하겠지만요.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 고시하는요 구조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 또 대상 건물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요 보시면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다 해서 한마디로 내진 설계 가출 대상 건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한 구조 기준에 맞게 설계할 것이고 설계할 때 설계자들이 여기에 부합되게 설계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2층 이상 건물들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2층 이상 모든 건물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둥과 보입니다. 기둥과 보가 목조 구조이면요 3층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기둥부가 목구조 방식이면요 500제곱미터부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 200입니다. 반드시 봐주세요. 2층, 목구조 3층, 200인데 목구조 구조이면 500대부터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꼭 이해하십시오. 요 규모이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가 13m 이상 높이면 또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처마 높이 이것이 보니까 9m 이상일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기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다 기둥 사이의 거리 이 간격이 10m 이상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됐습니다. 이번에 지진구역 안에 있으면요 모든 건축물들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7번입니다. 국가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급 건물 지을 때 처음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8번 보시면 건축물에서 돌출물이 튀어나왔는데 받침대 없습니다. 없어. 이것이 3m 이상 튀어나온 바로 특수구조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출물 길이가 3m 이상 되는 특수구조일 때 여기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는 전부 다 여기 포함된다. 아시면 됩니다. 특수구조 여기 뭐 또 당이 요 규모부터 나오니까 특수구조는 전부 다 특수구조 기둥 사이 거리가 20m입니다. 20m. 응? 20m니까 뭐 특수구조는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돼요. 자, 여기서 또 초과되었습니다. 9번입니다. 8번까지 8번인데요. 또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입니다. 단독주택들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단독주택 전부 다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9번. 10번입니다. 공동주택도 일체 다 여기에 다 포함된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단독 공동주택 전부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9번, 10번에서 단독주택과 9번, 그다음에 10번에서 공동주택 요것도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일체 다 규모 불문 전부 다 설계할 때 내진 설계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전부 다 내진 설계로 이렇게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체 다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입니다. 이번에 보십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1번입니다. 1번, 이번에 이제 2층, 3층, 200, 500입니다. 1번, 이번에 여기에 포함입니다. 더집은요. 요거 문제입니다. 사용성인, 공사관 사용성인, 요 받는 적시입니다. 적시. 요 건축물의 내진 능력입니다. 내진 능력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이번에 있는 2층, 3층, 200, 500은요. 사용성인 받는 적시 이 건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1번 위에 있죠. 2번 있습니다. 여기는 1번이면 2층 목구조 3층 200 목구조 500 일단요 사용승인 받는 적시입니다.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러면서 밑에도 4번. 자 보십니다.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중요했습니다. 요 건물 중요했어요. 중요해서 보시면 설계됩니다. 설계할 때 건축 구조 기술 산학과는 요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또 대상 건물이 있다 되죠. 요 중요해서 말입니다. 설계할 때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더라.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요 중에서도요. 6층 이상 건물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중 이용 건축물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준 다중 이용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또 네 번째. 특수 구조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면서 5번 하나 또 추가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해서 뭐냐 하면요. 지진 구역 안에 있으면 모든 건물들 또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는 6번 사항이죠. 요거 문제고. 지진구역 안에서 모든 건물들 설계할 때 기술사에게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진구역 안에서 모든 건물들 설계사한테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하다.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가되었어요. 요 내용이 추가 딱 되었습니다.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지진구역 안에서 모든 건물들 보시면 기술사한테 협력 필요하게 이것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하나 해서 지진구역 안에 있다 하면 모든 걸 다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도 옆에 5번에서 선호하십시오. 5번 지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상등요. 5번은요. 3번과 4번이 시험에 잘 떠고 접어져 나왔죠. 3번 5번에 보시면 3번입니다. 방아지구. 자, 요 방아지구 안에서 건축을 합니다. 해요.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요조부. 주요구조부하고요. 외벽.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들은요, 불타지 않는 방어주가 아닙니다. 불이 번져왔을 때 참는 데에서 내가지고 내화구조. 불이 번져왔다 참는다 내화구조를 갖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아치구 안의 모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요,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또 있습니다. 요 안에서요, 공작물. 그냥 딱 필요 없어요. 그냥 공작물은요,
공자문이냐? 공자문은요, 주요부다, 주요부, 주요부, 주요부에 대해서 불타지 않는지로 불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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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부를 불련지로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딱 체크를 해주세요. 외워두세요 그냥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혹시나 지금 저희가요 지금 저 시간도 얼마 없죠? 얼마 없고 강의 시간도 짧아가지고 핵심이 핵심 지금 핵심이 핵심 핵심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핵심은 이 체크만 탁 하고 넘어간 상이죠. 상세하게 설명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해줄 만한 시간적인 요 절대로 없습니다. 체크만 하고 가야지 이해시킨다. 그러면요 반도 반에 못합니다. 지금 핵심 과정이에요. 지금요 원래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천천히 뭐 설명 제도적인 취지 그런 것 설명은요 하는 상이 아니죠. 그건 저기 기초할 때 하는 수업이고 지금은요 마지막 핵심을 항상 핵심만 탁탁 체크하고 나올 것만 체크하고 하는 시 정리 하는 것이지 뭐 이해 요한다 뭐 제도적인 취지 설명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제가 질문들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설명 안 하느냐 그 설명 다음에는 그 이게 대충 취지만 해주고 끝나버립니다. 응? 딱 주 하루씩 와가지고 시간 수업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8주 만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핵심이니까 그 점을 이해합시오. 예.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내용을 모르느냐 이 책 다 외우죠. 다 외울 때 그냥 외웠으니까 다 이해하죠. 예. 그냥 설명할 게 참 많죠. 그 설명 펼치면 여러분 감당 못하십니다. 뭐 대한전도 부동산 실무하기 때문에 실무도 제가 하기 때문에 약 30개 법을 제가 간단히 실무처럼 쓰기 때문에 모든 취지 절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출자 필요하시면 개인으로 오시되 이 시간 내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설명 못합니다. 그럼 뭐 이해합시오. 상세하게 뭐 차분차분하게 이해도 있게 설명해 준다겠죠. 예. 그 김성환 교수님은 이전에 기초할 때 설명하셨고 지금은 이분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쫙 나가셨습니까? 지금 핵심. 핵심은 한번 아십시오. 자, 5번입니다. 5번에 건축물들 범죄 예방 기준 밖에 쓰겠죠. 범죄 예방. 범죄 이것도 간단합니다. 건물 지을 때요. 범죄 예방 기준. 요 범죄 예방 기준에 기준 설정에 여기에 맞게 건축 설계자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 많은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500세대 이상 되는 건물일 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일 때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그냥 500세대 이상이면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5분의 1만 딱 체크하십시오. 기타 피난 설비가 또 나오네요. 피난 설비. 이것도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상이죠. 피난 시설 봅니다. 그래서 구조에 관한 안전뿐 아니고 필수 설비, 필설비 이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필설비가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잘 나온 상 1분만 딱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뭐 참 많죠. 뭐 가스, 뭐 닥터, 전기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는 다 필요 없고요. 이동설비하고요. 피난 설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땅 설비는 우리가 뭐 보는 상이 아닙니다. 자, 피난 설비가 참 많겠지만 대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죠. 자, 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단이 제일 중요한 피난 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죠. 건물이 딱 생기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건물이 지상 2층 이상 건물이거나 또는요. 지하 1층 이하인 건물이 있다라면요. 건물 각층에서 말입니다. 지상층까지 쭉 1층까지 쭉 통하거나 또는 피난청 요 바깥쪽 출구를 갖춘 요 피난청이죠. 피난청까지라도 쭉 통한다 해서 그러면 내부에서 쭉 직통하는 계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각 청에서는요 지상청 또는 피난청까지 중간에 꺾이지 않고 쭉 바로 쭉 통한다 해서 직통 계단을 내부에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청 1층뿐 아니고 피난청까지만 직통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죠. 설치합니다. 있는데요. 설치할 때 요것도 설치 기준이 어떻냐 합니다. 쭉 통한 데서 직통 계단 요것을 설치할 때 설치 기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건물 각층 내부에서 보시면 안에도요 골목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럴 때입니다. 각층 내부입니다. 각 부분에서 이 직선거리 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요. 보행거리입니다. 이 보행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 보행거리 최대 30m 이내마다 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층 내부에서 걸어간다. 보행거리 이 걸어가는 그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계단실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통이나 설치 기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튼튼한 안전한 예하구조를 갖춘 튼튼한 건물일 때는요
50m 이내마다 설치한다랍니다. 탄탄할 때는요. 또 있습니다. 탄탄하지만 이것이 16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 건물은요. 애들도 있으니까 40m로 또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 부분이 무엇이냐. 공장이 공장. 공장도 원칙은요. 30, 50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일 때는요. 뭐 피할 필요 없죠. 100m이다 합니다. 또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대형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요. 75m 이렇게 완화됩니다. 완화돼요. 그래서 원칙은 30m인데 튼튼한 건물은 50m, 또 아파트 신축은요 40m, 무인 공장은 100m, 자동 생산 설비 갖춘 스프링클러 있는 공장은 75m 이렇게 또 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만 봐주세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박스가 또 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계단실, 계단실, 계단, 계단, 계단실 갈 때 보시면요. 방화문이 방화문, 방화문이 방화문, 방화문이 한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명칭이 피난 계단 이렇게 부릅니다. 문을 딱, 그러니까 문이 두 개 있어. 문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문 두 개 있어요. 부를 때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부르면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하나 열고 나간다. 피난 계단. 하나, 그러니까 문이 또 있어. 문 두 개 열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 피난 부르죠. 부릅니다. 불러요. 자, 있습니다. 보세요. 건물이 5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거나 또는요, 지하 2층 이하인 건물은요, 피난 계단 합니다. 피난 계단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 할 수 있다. 그래서 5층 이상 되면 피난 또는 특별 피난으로 쓸 텐데, 그래서 이 5층부터는요, 5층부터는 이제 피난 계단 또는 문 두 개부터 특별 피난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합니다. 해야 돼요.입니다. 그래서 문 두 개 두는 특별 피난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됩니다. 안 하죠. 안 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11층입니다. 11층. 1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지하 3층 이하가 되는 건물은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청소가 실천 나왔다 하면요 문 두 개 갖추는 것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어떤 쪽은 문 두 개입니다. 문 두 개. 문 두 개 있어요. 문 딱 두 개입니다. 문 두 개. 문 두 개 딱 있어요. 문 두 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보행 거리 50m 안에 일단 설치하면 돼. 그 외에는 문 두 개. 50m 안에 설치하는 거 한 개입니다. 50m 안에. 이건 딱 문 두 개입니다. 그 위에 또 보시면 또 출구를 또 몇 개 냅니다. 이건 문 한 개 좀 돼요. 설치 대상만 문 두 개. 아닌 게 있다. 문 하나만 이런 됩니다. 50m 안에 문 두 개를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그냥 문 하나부터 두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 다 가보시면 아니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어떤 문이 아예 없어. 그런 설치할 필요 없는데 설치했죠. 그냥 문 둘 필요 없죠. 딱 50m 안에 하나 두고 나머지는 대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두죠. 일단 문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 큰 건물들 보시면 50m 안에 무조건 철문 두 개 딱 붙는 게 있습니다. 있어야 돼. 있고 그 위에 하나 두 개 뭐 알아서 하라겠죠. 설치는 반드시 문 두 개 두는데 문 두 개 뒀으면 또 50m 안에 하나 있어. 그럼 딴 게 필요 없어. 딴 거 또 둘 때는 문 하나만 있어도 된다. 어떤 분은 그 건물이 30층인데 하나 짝 있는데요. 있지요. 그 50m 안에 무조건 하는 게 철문 두 개 딱 두고 나머지는 알아서 문 한 개 붙이는 자기 선택이다. 이죠. 선택이다. 모든 계단이 다 문 두 개일 필요 없어요. 50m 안에 딱 설치하는 게 하나만 딱 두고 그 외에는 하나만 두면 된다겠죠. 그런 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렇게 딱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또 중요하죠. 네 번째 칸입니다. 자, 보시면 3층에 3층, 1층, 2층, 3층, 3층, 3층부터 그 위에 공간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요. 공연장, 주점, 집회장입니다. 공유집입니다. 공유집.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연장, 주점, 집회장입니다. 면적이 각각 300, 이쪽은 1000입니다. 1000. 이렇게 이상 쓸 때에는요. 옥외 피단 계단, 내부 계단 말고 옥외 피단 계단 있는 건물도 설치해야 이것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부터 그 위에 공간 속에 공연장, 주점, 집회장 등이 있다 하면요. 옥외 피단 계단 갖춘 건물도 갖춰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주집 3층입니다. 3층. 옥외 피단 계단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옥상 광장은 또 무엇이냐 합니다. 옥상 광장. 자, 이건요. 5층입니다. 5층. 건물이 5층. 5층이 5층. 5층 이상인데 5층부터 그 위에 공간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그냥 다중이 모여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극장, 뭐 종교시설, 또 교회들, 또 판매시설, 백화점, 또요 주점, 운흥활동들, 또 장례시설, 또 PC방 등이 있는데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5층부터 거기가 다수가 모이는 그런 장소로 쓰게 되어짐이 있으면 불렀다 할 때 옥상에 대표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5층부터 거기가
다수가 모인다 하면 옥상 개방되어진 광장을 설치한다. 이게 아마 됩니다. 5층이에요. 5층. 자, 그 다음에 헬리포터입니다. 헬리포터가 뭐냐? 헬리포터가 뭐냐? 합니다. 건물이 11층이에요. 11층 이상 되는 겁니다. 11층부터 그 위가 보니까 이쪽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17층 1대입니다. 1대는요, 요 옥상이 평평한 평지붕이면요, 헬리포터 설치합니다. 근데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못해요. 못하는 대신 요 사이에 대피 공간을 둔다. 요 공간, 용적률 할 때 요 부분 제외했습니다. 할 때 나온 것이죠. 그래서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평지붕이면 헬리포터를, 헬리포터입니다. 헬리포터 서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헬리포터 서라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다. 헬리포터 서라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헬리포터. 그 다음에 경사지붕이면 대피 공간을 둔다. 이 둔 요 대피 공간 용적률 할 때 제외된다. 이렇게 할 때 나온 것입니다. 헬리포터입니다. 11층 딱 나와 있습니다. 11층. 그 다음에 그 밑입니다. 자, 고층 건물 중에 필요한 구역이죠. 그래서 이거 잠시 뒤에 또 설명이 좀 설명이 잠시 10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